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최상병 특검 요구에 반대를 하는 입장을 표명했는데요. 원식 씨, 본인은 이승남 일병 사망에 대해서나 책임을 지세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원식을 예. 윤석열이 임명한 진짜 이유. 그렇죠.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이겁니다. 예. 신원식을 임명한 진짜 이유는 데자뷰 사건을 일으켰던 바로 이 사람을 임명함으로써 최수근 사망 사건에 대해서 막아낼 사람. 예. 지금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결국은 6개월 후에 이 사건이 올 텐데요. 네. 지금 방금 전에 보신 것처럼 자기는 특검 반대한다고 입장을 이미 표명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작년 10월에 이 장관 임명을 하면서 자기가 85년도에 바로 이 자기 중대원으로 있었던 이 사람에 대해서 박격포 오폭 사건으로 사망한 것을 불발탄 폭사. 예. 그리고 실제로는 그날 밤에 제3의 사망 원인이라고 지난번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자기 스스로 자살하기 위해서 지뢰를 밟고 사망한 거다. 이렇게 몰아가다가 그거는 이제 어려울 것 같으니까 보안 방첩대 사람들이 브레이크를 걸어가니까 다시 이제 불발탄으로 해갖고 결국 이 사안을 사망 원인을 왜곡 조작한 걸로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가 바로 밝혀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런 것처럼 이 사건에 대해서 마침 어저께 KPI 예, 기존의 UPI 통신이었는데 KPI 뉴스로 지난 4월 1일 날 사명이 바뀌었는데요. 여기서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기존에 그 단독 보도로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사건 뉴스가 이제 보도가 된 건데요. 신원식 일병 사망 사건에 대해 100%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인터뷰 기사가 나온 겁니다. 네. 여기서 나온 것처럼 사건 당시에 신원식은 헌병대를 자긴 간 적도 없다라고 인사청문회 때 이야기했는데 네. 바로 이 증언 제보자가 헌병대 조사 때 같이 동행했다고 예. 하는 인터뷰를 한 겁니다. 자기랑 같이 예. 가가지고 동행했고 거기서 그런 얘기도 했었죠. 예. 뭐 밀실에서 자 불발탄이야 뭐 이러면서 예.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모르니까. 예. 이거는 불발탄이야라고 예. 자기가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기는 이 불발탄이라는 걸 언급조차도 한 적이 없다라고 지금까지 인사청문회 때 얘기했는데. 본인의 입에서 그 나왔어요. 입에서 바로 자기가 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UPI, KPI 뉴스 전체를 좀 보여주세요. 거기 보면은 끔찍한 묘사들이 있습니다. 진짜. 네. 바로 거기서 이 기사의 도입 부분 첫 그 시작에 저는 정말 그 이 사건을 제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도입 기사 첫 부분의 그 문장을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네. 마지막 외침. 군인이지만 20살이 넘은 그 사람이지만 그 도입 부분에 마지막으로 그게 4.16 세월호 참사에 죽은 우리 아이들 250명이거든요. 304명의 세월호 참사에서 299명. 숨진 예. 예, 거기에 250명이 바로 예. 그 단원고 학생인데요. 그 250명의 아이들과 불과 두어 살 차이밖에 안 나요. 그 지금 얼굴 최초 공개하고 있는 건데요. 이승남 일병 그 상단에 바로 두 번째 얼굴 처음으로 공개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그 앱된 당시 20살에 이 이승남 일병의 그 얼굴인데 거기서 저 위에 빨간 선 안에 중대장이 신원식이라고 하는 게 써 있어요. 예, 예. 거기인데 거기에 갓 20 이승남 일병은 마지막 외침이 뭐였냐? 엄마, 엄마 하며 신음했다. 어머니는 이 청근 같은 아들이 스스로 비극적 선택을 한 걸로 알고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어머니는 4년 전 2020년에 돌아가셨는데 지난 1월에 기자가 찾아가서 아버지를 만났을 때 대대장이 얘기해 준 내용에 의하면 자살하기 위해서 풀밭으로 들어가서 스스로 기어 들어가서 예 지뢰를 밟았다. 자살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그렇게 알고 있었다. 사석에서 신 장관을 따거라고도 불렀던 각별한 사이에 증언자가 나와서 직접 증언을 한 겁니다.
올려보시죠. 이거는 신혼 시간대 무슨 사감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더더욱 소중한 그쵸. 증언이에요. 오전엔 방어, 오후엔 공격 훈련을 했다. 방어 훈련은 실전 훈련이어서 실탄을 다 줬다. 이날 사격이 있었다. 훈련 과정인데 그걸 모를 수가 없다. 이미 예행 연습으로 다 했다. 그러다 결국 오후에 사고가 난 것이다. 아직도 정말 생생하게 기억한다. 이 일병이 사망한 자리에 그 전까지 내가 있었기 때문이다. 고지 8부 능선에 올라 좋은 자리를 잡았는데 이동하라고 무전이 왔다. 그래서 한 자리씩 옆으로 이동했다. 그리고 2분도 안 돼 뻥소리가 났다. 밑으로 내려가 보실까요? 거기가 이거 보세요. 이 그림을 보세요. 이 그림. 이 장면이 바로 6.25 때 탄, 이 적의 탄이 떨어져서 움푹 패인 땅 그 탄이 떨어져서 움푹 패인 그 공간이었는데 이 제보자가 바로 여기에 있었는데 무전으로 한 5m씩 옆으로 이동하라고 해서 자기가 여기서 5m 옆으로 가고 자기가 있던 자리에 이승남 그 사망자가 일로 옮겼는데 2분이 채 지나지 않아 뻥 소리가 나서 바로 제보자 대신 이 망인 이 사람이 숨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넓적다리에 구멍이 숭숭 뚫린 채 마지막으로 엄마 엄마 하면서 여기가 풀숲입니까? 숨졌다. 여기서 지뢰를 밟았으니까 여기에 불발탄이 어디에 여기에 불발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공간을 보면 더더욱 느껴지잖아요. 불발탄이 있을 수 없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게 타는지 움푹 패인 공간이 아니었으면 바로 옆에 있던 우리도 다쳤을 텐데. 맞아. 바로 이런 지형적인 형태였기 때문에 우리는 다치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증언인 겁니다. 너무 구체적이잖아요. 너무 생생하고. 이 그리고 증언이 모든 그 어떤 약간 의구심들이 있었던 것도 저 구멍 안에 움푹 패여 있는 저 지대였다는 걸 보면서 다 해결이 돼. 아, 저기서 박격포가 터졌기 때문에 오로지 그 한 사람만 희생자가 됐던 거구나. 네. 이런 내용들이 다 있는데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 맞습니까? 아니 우리가 지금 왜 이걸 갖고 싸워야 되고 왜 우리는 지금 왜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하면서 얘기하고 왜 이 대한민국 정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즉시 제가 어저께 뉴스를 하나 봤어요. 프로야구에서 네. 심판과 네, 네. 부심이 스트라이크 판정 내린 걸 조작하고 있었죠. 조작해갖고 야 이거 그냥 다 징계 받았잖아요. 볼로 하자 그래야 네. 안전해라고 해서 이게 들통이 나서 즉시 직무 정지되고 중징계를 내릴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세상에 지금 이거 그거보다 더 심각한 이 문제가 사실 다 들통이 난 겁니다. 대통령서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에서 다 조사가 돼서 국가기관에서 다 들통이 난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 다 밝혀진 거나 마찬가지인데 언론에서 다 보도가 됐고 다 알려졌고 PD수첩에서 나왔고 MBC 9시 뉴스에서도 다 나왔는데 지금 이 사람 국방부 장관이 돼서 대한민국의 지금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거야. 지금 이 시간도 장관으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방송에서 나가고 있는데도 그 사람은 지금 최수근 상병 사건 특검을 반대한다는 지금 기사가 나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에요. 저런 자가 어떻게 국방부 장관을 합니까? 저 자리에 가서도 안 될 인간이에요. 저 자리에 간 것 자체가 부패와 비리의 덩어리라는 거지 않습니까? 제발 좀 바로 잡읍시다. 제발 좀. 우리 제 아들도 군대를 가야 돼요. 저는 저런 건데 죽어도 못 보내겠어요. 정말 너무 답답해요. 이게 왜 분노, 왜 국회가 분노하지 않고 제가 이거를 어저께 기사가 나온 후에 여기저기 국회의원들한테 개별적으로 카톡도 보내고 뭐 했는데 다들 놀래더라고요. 쉬 넘어갈 문제가 아니네요라고 얘기하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어쨌건 그분들이 이제 국회가 열리면 이 문제를 다루겠다고 말씀을 여러분이 해주셨어요. 하여간 기대를 하고 있고 하는데 자, 마지막으로 해병대가 75주년을 맞아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75주년 됐습니다. 해병대는 한번 죽었다 살아난 부대입니다. 박정희가 해병대를 없앴었어요. 그건 아십니까? 아 그랬나요? 예, 몰랐어요 전. 해병대가 워낙 전공이 높고 네. 그리고 훈련이 돼 있는 부대이기 때문에 통제가 안 될 거라고 본 거예요. 단독으로 놓으면. 오. 그래서 해병이 흡수를 시켰어요. 아, 맞아. 그런 적 있었다. 그래놓고 87년 민주화와 함께 해병이 다시 부활했습니다. 아. 87년 민주화 투쟁이 해병대도 지금의 현재 독자적인 부대로 살려놓은 겁니다. 사실은. 어? 그거 아닌데? 죄송한데 그게 네. 아니고 혹시 저거 아닙니까? 87년, 그 80년 서울의 봄 때 네.
그 저기 뭐야 육참총장 공간 그거를 갖다가 탈환하기 위해서 할 때 마지막으로 투입된 게 해병대였고 아니 그러니까 해병대라고 하는 데는 있었는데 그거를 독립된 사령관으로 그 체계로 있지 않았고 해병에 흡수돼서 그 해병의 한 부대인 것처럼 있었다는 해군에 그랬는데 그게 73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유신 이후에 네. 조치를 취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예, 유신을 예, 하면서 쿠데타로 하여간 없앴었어요. 예, 쿠데타로 예, 예. 자기가 죽을까 봐 예, 예, 예. 해병대 같은 걸 없앤 건데요. 근데 어쨌든 그 해병대 창설 75주년에 김기현 사령관이 선택한 것은 최수근 상병 죽음의 진실을 밝히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해병대 창설 75년 맞아서 해병 호텔 개관하는 게 자랑스러운 해병을 만들기 위한 선택인가요? 진짜 해병을 위하는 일이 해병 호텔 개관하는 겁니까? 아까 전에 그 얘기네, 이 얘기가. 김기현 사령관님, 정신 차리세요. 해병 호텔을 개관. 해병 호텔 없어서 해병대가 자랑스럽지 않았습니까? 오늘 방송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지났습니다. 김성수 TV 특히 고수처 소중한 방송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상만 수사반장이 정말 맨발로 바닥바닥 돌아다니면서 길어와서 이제 본인이 이렇게 돈독하게 쌓아놓은 그런 인적 네트워크를 잘 활용해서 만들고 있는 소중한 방송 진짜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국가, 제대로 된 법치 국가, 그리고 정말 우리 자식들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군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런데도 국회의원조차 못된 우리 고상만 어디서 이명박 빨고 박근혜 빨던 가수 나부랭이도 국회가 되는 국회의원이 되는 나라에서 국회의원이 못된 우리 고상만 수사반장이 우리 곁에서 이제 하고 있는. 소중한 방송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방송을 살려주십시오. 구독, 예.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그리고 슈퍼챗. 멤버... 슈퍼챗도 좀. 오늘 슈퍼챗 하나도 없었어요. 이런 참 방송을 하는데. 아니 장혜찬은 슈퍼챗을 받아서 형사처벌도 받고 있는데. 장혜찬은 슈퍼챗으로 후원금을 받아가지고 아니, 난 그걸로 선거법에 위반이 됐죠. 예. 네.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오면 그럴 수 있었을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예 많이 예 해주시고 하여간 예 여러분 같이 함께 많은 그 지원과 함께 도와주셔서 시즌 2 같은 방송 하게 됐습니다. 하여간 고맙습니다. 예. 예. 고상만 우리 수사반장 응원해 주시기 위해서라도 이 프로그램을 널리 네. 알려주시고 북돋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김성수 TV 오늘 물러가고요. 이따가 이성열 대표와 함께하는 또 이 우검에 때려잡는 방송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심 태경을 정조준하는 그런 방송 이따가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성열 대표와 함께 김혜섭, 장진호, 김건희의 고모와 고모부 좀 제대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김건희의 고모와 고모부가 유튜브들 관리하고 있다면서요? 아 그래요? 예. 유튜브 관리한다면서요? 예,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오! KKM 텔레비전님 너무 감사합니다. 봄냄님도 고수저 화팅 해주셨습니다. 에딘버러 공주님도 신원시 탄핵 급합니다. 야, 감사합니다. 오늘 라면 먹으려고 했는데 짜장면 먹으면 되겠다. 예, 고맙습니다. 물러갑니다. 고맙습니다.